중요한 건 이제 하루만 하면 소용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습관으로 만드는 건데요. 진짜. 습관을 만드는데도 일종의 법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한 가지 행동을 한 60일 두 달 정도를 하면요. 완전히 그러니까 무의지 상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면요. 60일 정도 우리 보통 막 금연하는 것도 70일 정도를 안 하면은 네. 이제 금연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네.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하면요.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막 책상까지 가는 게 일단 문제예요. 그렇죠. 공부해야 돼. 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저기 앉아야 되는데. 정말 번뇌가 끝이 없어요. 네. 앉으면 또 책상 정리 또 해야죠. 정리해야죠. 공부하기 위해서. 정리하다 보면 시간 다 가고. 그 뭐 할 때 되면 이제 밥 먹으라고. 네. 이제 막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공신들은요. 그냥 해요. 그냥 자리에 앉는다고. 이런 네. 과정이 없어요. 말 그대로 무의지 상태. 네. 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이거든요. 자동. 이렇게 되기까지 60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소셜벤처 그리고 저희가 제가 하는 게 이제 비영리단체를 네. 운영하니까 네. 저희 시스템도 그래요. 공부법 알려주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보증금을 내고 강의를 한 50일 정도를 해서 공부를 다 하면요. 100%를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공부법보다 더 중요해요. 공부 방법 아무리 알아봤자 안 하면 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습관인데요. 한 가지 진짜 중요한 팁, 이거는 뭐 일반 성인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떤 좋은 습관, 운동이든 뭐든 하겠다 싶으면요. 어디든가에 붙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그냥 습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되죠.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밥 먹는 것도 매일 먹죠. 네. 양치질하는 거 먹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거에다 붙여야 돼요.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말하면 습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학교 끝나고 오면은 아니면 뭐 수업이 끝나면은 그때 한 3분, 5분 요때 복습을 하는 거예요. 네. 종땡 치면은 바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식인 거죠. 소파에 이제 거실에 앉아요. 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리모컨에 손이 가서 빨간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것도 습관인 거죠. 앉자마자 이거는, 동시죠, 동시. 네. 그렇죠. 네. 생각을 안 해도 의지가 없어도 돼요. 해야겠다는 네. 생각도 안 해요. 네. 엘리베이터 탔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럼 네. 스마트폰 바로 켜가지고 무슨 SNS 뭐 네. 무슨 톡 보는 게 그냥 자동인 거예요. 네. 이 마치 이런 것처럼 소파에 앉는다는 게 뭔가 계기가 돼가지고 리모컨을 키는 이런 것처럼요. 기존에 밥을 먹든 아니면 귀가를 해가지고 어디 앉든 하는 거에다 붙이는 거예요. 공부 자체를. 그러면 습관으로 만들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네.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이 습관인데요. 저희 공신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뭐가 하냐. 내가 만든 습관이 하는 게 바로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나중에는 공부를 저절로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를 당장 시작하실 게 아니라요. 그냥 백지 한 장에 적어보는 그런 연습. 네. 수업 끝나고.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1교시부터 다 적어보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복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씩 조금씩. 항상 이렇게 작은 것들을 지속하는 거에서 기적이란 게 나오거든요. 정말. 이런 역전도 바로 이런 어떤 습관으로 만드는 거, 작은 거. 아니, 너무 와닿는 게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복습노트를 시켜요. 네. 네 줄을 채워가는 거예요. 네.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4학년이거든요. 3학년 때는 줬을 때 음악, 재미있었다, 체육, 즐거웠다. 정말 단답형이었는데 이제는 네. 체육 시간에 뭘 갖고 무슨 활동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줄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네 줄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고등학교까지 쌓여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구나가 피부로 와닿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비단 이거 내용뿐만 아니라 네. 요즘 뜨고 있는 게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있거든요. 네. 메타인지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얼마나 알고 있고 모르는 내 스스로의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거든요. 메타인지를 기를 수도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 자체도 그러게요. 복습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습관화하게 한다는 게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렇죠. 좋은 습관들을 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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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기 제가 운동할 정말. 때 운동 요즘에는 저 한 3년째 안 하고 있지만 네. 운동할 때 제일 먼저 습관처럼 이 잡았던 게 덤벨이라는 건데 덤벨 중에서 이 저기 뭡니까 그 4kg짜리 덤벨 있죠? 네. 작은 덤벨 네. 그걸로 몸을 푸는 습관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습관이
이제 몸을 만들 때 굉장히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가장 이걸 잡게 되면 이게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이게 진짜로. 그러면서 이게 아 이게 내가 이제 운동 시작이구나. 이게 몸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하면은 모든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고 네. 그걸 또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그냥 안 하면 이상하게 느낄 몸이 적응한다니까. 몸이 적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매일매일 복습 노트, 뭐 복습 학습법을 네, 한번 복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3인데 똑같아요. 재수하고 난 다음에 또 감수하고 정말 힘들죠. 망한 거죠. 선배님 안기야 선배님 닮았나요? 노자를 지었어.